세상에서 제일 긴 여행은 30cm 여행이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의 머리에서 마음에 이르는 여행이라고 하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머리로 알면서도 마음으로 또 삶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 간격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결국 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라는 곳으로 향했지만 하나님은 큰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를 바다로 던지셨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고 다시 하나님께 길을 주셔서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고 온 국민들이 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들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셨고 그 니느웨의 회복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된 이 요나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했던 요나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해야 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요나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의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그의 마음의 기쁨으로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요나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는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선이 무엇인지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죄다. 우리의 머리로는 무엇이 옳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분열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닌 것은 좋은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이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행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분리의 상태가 바로 우리의 죄인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졌을 때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살려달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 살아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한 이후에 교만하게 하나님 앞에 머리를 쳐들고 뻣뻣하게 교만하여 내 생명을 차라리 취해 가시라고 그렇게 대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은혜가 베풀어질 때는 기뻐했지만 자신이 아닌 다른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한 것을 기뻐하지 못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인 모습입니까? 요나서가 시작할 때 그는 하나님과 요나 그 두 사람 사이의 대화로 시작을 했죠. 그가 사명을 받고 이제 불순종했지만 결국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쨌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4장에 돌아오면 하나님과 그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요나서도 1장에서 기도로 시작해서 4장에서 기도로 끝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에 쓰임을 받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로 우리는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었는가, 내가 어떤 일에 심지어 하나님께 통로가 됐는가도 나 자신은 아닙니다. 되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자신의 직업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신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당신은 누구입니까? 말한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지죠.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위치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그 만남 속에서의 기도가 결국 나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쓰임 받았죠.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죠. 놀라운 회개가 일어났죠. 그런데 그는 마땅히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서 이러한 모순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는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말씀의 전달자요 또한 성령의 임재의 통로로 또한 중보기도로 우리의 사역 자체가 하나님과 영혼을 연결하는 사역을 하면서도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위험입니다. 이것이 위기이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한 성취,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 것에 도취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은 결국 불순종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죠. 1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불순했던 모습으로 시작했죠.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순종을 했죠. 그러나 다시 불순종으로 되돌아오는 거죠. 4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신을 향한 은혜가 아닌 타인에게 베풀어진 은혜, 그리고 정확히 말하자면 자신의 원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있을 수 없다고 저항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래서 이 4장에 나타난 요나의 기도를 가리켜 영적 유아기로의 회기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수천 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도구로 사용됐지만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기도하고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면서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도 저 같은 죄인에게는 베풀어 주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후배들과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한 후배 학생이 집회를 마치고 나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식사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어떤 감동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감동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련회에 자기가 진짜 미워하는 자기 친구가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만나도 쟤만큼은 만나더라도 나중에 죽기 전에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빨리 만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그 친구가 수련회에 오더니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막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막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그 학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만나야 된다는 거죠. 아는 것도 알고 만나면 변화되는 것도 알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건 줄 알고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저 친구도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걸 다 압니다. 그럼 마음은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쟤는 좀 늦게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빨리 만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고백하지만 저 같은 죄인은 구원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면 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심도 기뻐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요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나가 이 요나서를 썼다고 할 때 이것은 자신의 모습을 참여하는 자신의 모순, 이중성, 이 자신의 위선을 고발하는 참회록과 같은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가 어떤 분노를 하나님께 했는지를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에 만이 아니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모르고 하는 불순종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하는 불순종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모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불순종한다면 알기 때문에 하는 불순종일 가능성이 많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서 찬양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읽는 모두는 어떤 불순종일 가능성이 많습니까? 알고 하는 불순종이 대부분일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되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지나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그 아들을 맞이하죠. 사실 그렇게 방탕하다가 되돌아왔으면 아버지가 받아들이더라도 우리 한국 아버지의 스타일대로면 어떻게 됩니까?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자! 한 달은 나오지도 마! 뭐 그렇게 하더라도 받아주기만 해도 감사할 텐데 이거는 뭐 생일 잔치처럼 뭐 입시에서 합격한 것처럼 잔치를 베풀고 오버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불평한 거죠. 아니 아버지 지금 한 달을 금식을 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잔치를 벌이다니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그런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요.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제일 슬퍼하는 첫아들보다 맏아들보다 더 슬퍼하는 존재가 바로 송아지였죠. 저게 왜 돌아와서 내 운명을 이렇게 바베큐로 만드나. 송아지가 더 슬퍼했을 거지만 큰아들이 분노했어요. 이 큰아들의 분노, 그것은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마데우스라는 희곡에 보면 모차르트가 아주 악동으로 나오죠. 방종한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살리에리라는 사람이 자기는 그 음악적 재능을 유지하기 위해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랬는데도 저렇게 막 사는 모차르트가 더 뛰어난 걸 보면서 하나님께 분노하죠.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서로 적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아무렇게나 사는 모차르트보다 항상 못하는 사람이 되니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과분한 정도의 일반 은총에 대하여 분노하는 모습, 모두가 다 요나의 스피릿입니다. 이 요나의 스피릿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이들에게 찾아오는 스피릿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베풀어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 누군가에게 베풀어줄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만 적용하고 진리는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언제나 진리만 적용하고 은혜를 빼버리는 거예요. 요나의 잘못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묘히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럴 줄,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른 거죠. 하나님을 실상은 정확하게 잘 모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애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을 죽여달라고 간청하죠. 3절의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죽겠다고 한 선지자가 또 있죠. 구약의 엘리야. 두 사람의 공통점, 스스로 다 죽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반드시 깨우치십니다. 엘리야와의 차이점 뭐냐면 엘리야는 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한 왕들이 뒤쫓고 위협이라도 했지만 요나는 아무런 위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그를 뒤쫓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의 상태가 더 심각한 것입니다. 왜 죽겠다고 합니까? 알량한 자존심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불의한 분노가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좌절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편협한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니느웨 백성 살려두면 또 우리를 괴롭힐 텐데 저렇게 계속 악행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겠는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분노하는 요나를 품으시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만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요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니느웨의 악함이나 요나의 악함이 비슷한 겁니다. 어쩌면 니느웨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요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다.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전했지만 회개가 일어났지만 요나는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기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쓴뿌리는 바로 요나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질투가 더 많습니까? 영적으로 깨우친 사람이 질투가 더 많아요. 무지한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질투 안 합니다. 교회 안에 시험에 들고 다툼이 일어날 때 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질투예요. 다 요나의 스피릿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은 온전히 구원하셔도 저 같은 사람에게는 진리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아담에게는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고 그리고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주님께서 요나에게는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는 거죠. 요나는 이 질문에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반항의 침묵이요 불순종의 침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자신이 옳다는 바대로 행동합니다. 그는 언덕 위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돼가는가 멸망할 것을 기다리면서 초막을 짓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넝쿨을 하나 준비합니다. 어떤 식물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잎이 넓어서 햇빛을 좀 가릴 수 있는 것만은 분명하죠. 그 넝쿨 하나를 준비하셨고 그 넝쿨 아래 요나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요나는 그걸 보고 심히 좋아했다, 아주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는 심히 분노하면서도 자기의 얼굴을 더위를 식혀줄 작은 넝쿨 하나로 인해서 기뻐한 인간의 모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도 기뻐하지만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까지도 분노하는 이 모순,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기 위하여 벌레와 뜨거운 바람을 준비하셨죠. 밤새 새벽에 그 벌레가 넝쿨을 잎을 다 갉아먹게 하셨고 뜨거운 동풍이 불게 하심으로 요나를 더 힘들게 하셨어요. 죽겠다고 하는 요나에게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이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9절의 말씀이죠. 9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께 분노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이 요나의 속 좁은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 바닥도 진짜 바닥인 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어떤 이유인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죄와 상처와 고집과 아집에 가득한 우리의 모순이 다 드러날 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지금 깨우치시는 거예요. 너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교양으로, 때로는 도덕으로, 때로는 인격으로 포장된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우리의 요나의 모습은 이렇게 넝쿨 하나로 죽겠다고 하고 넝쿨 하나로 기뻐하고 수많은 영혼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채 그저 자신의 육신의 안일한 한순간 한 상황만을 기뻐하고 또 불쾌해하는 우리의 모습. 요즘 시대에 일어난 뉴스 끔찍한 사건을 보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분 나빠서 살인을 하고 내가 불쾌하면 모변의 모든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밑바닥이 드러나는 뉴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 좁은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의 분노의 모순을 드러내시며 세 번째 질문을 이어가십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요나와 하나님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줍니다. 요나는 12만 명이나 됐어도 나의 원수라면 진멸되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 어디가 왼쪽이고 어디가 오른쪽이고 모르는 겁니다. 악인들은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아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는 너의 더위를 식혀줄 넝쿨 하나도 아끼고 그것을 인하여 슬퍼하고 기뻐했지만 하물며 내가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인하여 내가 그들의 회복을 기뻐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마지막 질문으로 요나서는 끝납니다. 요나서가 이 시점에 끝난 거는 그 뒤에 문서가 상실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이 요나의 세 번째 침묵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이 질문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영혼의 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베풀어줄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도 타인에게 베풀어줄 은혜는 없어야 한다는 것. 바로 요나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심과 같이 저도 아끼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좁고 좁은 우리의 마음, 요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되기를 기뻐하지만 통로가 되기는 거절하는 저희들,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요나를 끊임없이 제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